해외 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 CEO 스위트. 26살 한국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무작정 호주 유학을 떠났던 김은미 대표는 일본,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1997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. 현재 중국과 태국, 필리핀 등 7개국 8개 도시에서 14개 센터를 운영하며 연 38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. 벤처 업체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글로벌로 또 이제 글로벌화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확장을 하시는데 일일이 본인이 가셔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찾고 직원들을 구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런 회사들이 일시에 확장을 하고 또 일시에 또 축소를 하고 도산을 하고 그걸 맞출 수 있는 그 컨셉이 바로 이 사업인 거예요. 김 대표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문화 지수를 갖춰야 한다고 얘기합니다. 기존의 사고방식과 습관을 버리고 각 나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각 나라에 있는 문화를 이해하고 그 각 나라의 사람들,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그 사람들, 그 이방인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소통하고 그래서 같이 비즈니스를 일궈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는 문화지수라고 보고요. 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잠재력이 풍부한 동남아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아니라 전 세계가 무대로 지금 이 시대가 다 열려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준비만 돼 있다면 마음만 열려있다면 이 전 세계를 무대로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김 대표는 이번 달 8일 글로벌 인더스트리 쇼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더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을 버리고 세계 무대를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을 계획입니다.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.